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이 됐는데요. 향후 선대위 구성 등 현안 문제들을 이진곤 교수님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어제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보면은 결국은 당의 터줏대감이라고 할수 있는 당원들이 윤석열 후보를 뽑은 것 아니냐. 윤석열 후보의 승리의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좀 아이러니한 것이 홍준표 이제 전 후보, 지금 의원, 홍준표 의원이 사실은 그 원내대표도 했고 당대표를 두 번이나 지냈거든. 그러니까 당에 대한 장악력이라면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월등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후보는 뭐 당이 입당한지도 100일도 안 됐고 뭐 이런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완전히 하고 완전히 뒤바뀐 그런 표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보면 이제 윤 후보가 들어가서 우선 이 당을 말하자면 당 조직을 먼저 선점했다 이런 이제 효과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많은 그 의원들이 전부 이제 윤 후보 그 캠프로 다 몰렸으니까. 근데 그건 바꾸면 하라면 이제 홍준표 의원한테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홍준표 후보를 당내에서 그렇게 이렇게 둘러싸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은, 홍준표 후보가 당내에서 좀 어떤 그런 뭐 어떤 이질감을 보였던 그런 게 있겠죠. 있는데 그걸 지금 패배자를 가지고 우리가 뭐, 평가하기는 그렇죠. 뭐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도 있었다. 그래서 당내에서 전폭적인 이제 지지를 사실 받았죠. 받았는데, 그래서 이쪽에 일반 여론조사에서 10% 이상 졌던 것은 만회하고도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10.27%가 졌습니다. 근데 그걸 당원조사에서 투표에서 22.97% 그러니까 앞서버린 거죠. 그렇게 그걸 상쇄하고 나서도 6.85% 35%. 35%가 그렇게 남았잖아요. 남은 이런 걸 보면 당원의 지지가 절대적인 승인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이른바 민주당이랄까? 역선택.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권의 집요한 공세와 윤석열 죽이기, 이걸 막아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홍준표 의원, 후보님, 아주 깔끔하게 승복선언을 한거참 잘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낙연 후보가 승복선언을 한참 뒤에 있다. 그것도 승복이란 말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찜찜한 승복을 했는데, 깔끔하게 한 거, 그건 정말 잘했다고 볼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홍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이기는데 도운 측면도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얼핏 들더라고요. 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국회의원의 숫자만 하더라도 36대 3입니다. 그러면은 홍 후보의 그런 리더십 문제도 있고, 그 토론을 보면은 홍 후보가 너무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차 경선인가요? 거기서는 하태경 후보한테 당했지 않습니까? 3차에서는 원희룡 후보한테 당했어. 자기의 정책 공약에 물었는데 대해서도 답변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야, 너무 뭐, 거물이라고 오만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까지도 준것 아닌가? 그 홍준표 의원이 자기는 26년 동안 당에 있으면서 당대표도 두번 했고 원내대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특히 이제 이 말을 아주 잘하는 걸 해가지고 뭐 그동안에서 계속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압도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자기의 말솜씨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논쟁에 있어서는 누가 나를 따를 거냐, 뭐이 정도의 어떤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 공약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낼 때도 세부적으로 뭐 그렇게 자세히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한포 사격하듯이 그냥 한방 뻥뻥 때리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더니 하태경 또 이제 이런 저 원희룡 이런 사람들은 구체적인
저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 디테일을 가지고 예. 물어보는데, 아, 그리고 뭐, 이재명 때 답변하겠습니다.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본래, 저 윤석열 후보한테 전에, 그, 작게 501호에 대해서 알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랬거든. 예. 자기가 싹 공부했다가 상대방 모르는 걸 싹 가지고, 그것도 몰라요?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근데, 바로 그런 하태경이나 원희룡 그 후보들의, 어? 그런 지적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 꼼짝 못 하겠는데 그런 점이 있었고, 또, 이 홍 의원이 사실 좀 말해, 꼰대 기질이랄까. 예. 자꾸 이런 걸 은연중에 내보이면서, 예. 이 뭐, 토론하다 뭐, 자기한테 불리하고 이런 화를 내버린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점에서 이제 신뢰가 떨어졌고, 이래가지고 이제 애초에 또, 보니까 사실은 지금 그 거기서 말씀하시지만은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대선, 다음 대선이고 뭐고 우리 기다릴 바가 안 된다. 왜? 지방선거 아주 완전 참패했지, 총선에 참패했지,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패배의식이 젖어가지고 우리는 뭐, 뭘 갖고 와도 우리는 도저히 회생할 수 없어. 아, 이런 패배의식이 젖어 있었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바람에 희망이 생긴 건 사실이거든. 예.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문재인 정권을 넘어뜨리는 데는 누구냐? 어? 누구를 앞세워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이제 생각이, 그런 신뢰 같은 게 각인되어 있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저쪽에서 역선택 한다 해가지고 홍준표 후보는 역선택 덕을 좀 봤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거꾸로 당에서는 그것 때문에 더 불신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어? 예. 저 사람, 저쪽 도와줄 사람인데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오히려 그런 이제 민주당이나 이쪽 측의 성원 덕분에 진 거예요. 바로 그 점이에요. 사실은 지금 윤석열이 지금 대선 후보까지 된 데는 문재인도 물론이지만 어제 수락연설에서도 추미애의 오만, 조국 위선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식이다. 그래갖고 추미애가 예. 지금 완전히 열받아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미애가 다 키워진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민주당에서 누구만 공격했습니까? 윤석열만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 일반 국민이나 당원들이 볼 때도 아 윤석열이가 가장 강력한 후보인 모양이다. 홍준표하고는 뭔가 이렇게 뭐 짬짬이가 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조국 사태. 근데 조국의 문제는 조국이 저 법무장관 내정되기 전부터 이제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예. 제기됐는데 그것을 그 윤석열 후보는 얕은 권력형 비리건에 용납돼서는 안 된다. 예. 누구든 간에. 예. 그 바로 자기 직계 그 이제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럼에도 안 된다. 이걸 분명히 했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끝없이 그걸 비호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감정이 상했다. 뭐, 아니,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하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해놓고 말이지. 자기 총신, 최측근, 조국에는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 네. 그래서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좀 그거 했지. 그럼 뭐 그때 조국을 사퇴시킨 거로 끝냈더라면 또 국민이 또 이해했을 수 있는데 네. 추미애를 갖다 앉혔단 말이야. 뭐냐면 조국이 안 되겠어? 그럼 알아서 조국보다 더 매서운 맛을 보여주겠어. 그 말 아닙니까? 네. 그 추미애를 앉히는 게 추미애. 그 문 대통령의 그 기대대로 했는지 뭐 민주당의 기대대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독하게 했거든. 그런데 못됐게 했단 말이지. 아주 못됐게. 그래서 지난해 1월에 갤럽에서 처음 뭐 이렇게 한번 나왔는데 1%가 나왔어요. 그때 이제 추미애가 장관이 되면서 뭐 다 그 기존에 조국 수사했던 수사팀 해체해버리고 이른바 예, 예, 예. 학살 인사를 그러니까,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점점 뭐 수사권 박탈이다 무슨 징계다 하면서 키워가지고 올 1월인가 13%인가 15%로 올라와 버린 거예요. 예, 예. 그래갖고 이렇게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도 그랬지만 맞을수록 커진다. 예. 근데 추미애가 때리면 커진다. 그래가지고 추미애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추미애도 좀 해도 좀 너무했죠. 왜냐하면 그 사상 유례 없는 짓을 많이 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래. 지금 뭐 직무정지를 시키고 네. 뭐 참 그래가지고 문 대통령은 망신 다 시키고 정권의 네. 망신을 다 시킨 거야. 그 바람에 뭐냐면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 또 법무장관 둘에도 박범계까지 셋 이런 사람들 총공세 앞에서도 버텼거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을 생각할 때는 아, 저 사람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정, 당원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야말로 앞으로 문재인 정권과 맞서서 우리의 정권을 되찾아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권력의지라고 저는 봅니다. 예. 왜 고건이나 반기문 그런 사람들이 쉽게 무너졌느냐. 버티지를 못한 거야. 권력의지가 약한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욕먹고 뭐 이렇게 비난받고 인신모독 당하면서 막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거든. 안 되죠. 근데 뭐 윤석열은 역시 부수에 그 인내의 힘이 발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X파일이다 줄리사건이다 고발사주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비난들이 쏟아지고 당내에서 맞아 경선 후보들까지도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꿋꿋이 견뎌준 거 이게 바로 권력의지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중간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예, 주저앉았을 텐데 그거 보면 저 윤 후보의 배짱이 대단하다. 또 뚝심이 대단하다. 예. 뭐 허겨 이게 저 보면 이 체격이나 이런 것부터 뚝심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범상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낙연 이제 저쪽 그 이낙연 후보는 그런 이제 사실 뭐 그런 문제 같은 거는 제기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예. 그분도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완주했지. 중간에 만약에 무슨 그런 일이 있으면 저분도 아마 중간에 참 어려웠을 거예요. 예, 그런 걸 보면 윤석열 이 후보가 그런 점에서는 좀 남다른 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근데 사람들 대개 그래 생각하던 저 사람도 관료 생활만 26년이 했는데 근데 관료 생활을 하면서도 그, 이렇게 비단길을 걸어온 사람은 그걸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런데 물을 우리 속된 말로 우리 말로 물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혼밥도 많이 먹고 그러면서 이 배심이랄까 뚝심을 키웠어요. 그것도 있고 단련을 누가 시켜줬냐면 문재인 예? 또 조국 추미애 박범계와 단련을 굉장히 잘 시켜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맷집을 거기서 엄청 키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당에서도 생각할 때 저 사람이면 앞으로 어떤 난관이 닥치더라도 결국 예. 뭐 드랍 스스로 뭐 자기가 그 주저앉지는 않을 거다. 끝까지 완주할 거다. 이 신뢰는 있거든. 그 당원들도 예. 그런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예. 밀어준 거고 예. 우리 국민들도 야 윤석열 뭐 깡이랄까 본인이 전에 연예 프로인가 거기 나와서 뭐 다른 후보한테 배우고 싶은 게 뭐 있냐 할 때 이재명한테 배우고 싶은 것은 깡이고 이낙연한테는 경륜인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히려 깡은 이재명보다 윤석열이 더 한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아마 그런 것 가지고 당원들의 신뢰를 승리에 대한 어떤 희망, 자신감 예. 이런 것을 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우리 국민들도 정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후보로 선출되면서 내년 정권 개최 희망이 부쩍 더 높아진 것 아니겠느냐. 홍준표 후보가 선출이 됐더라면 뭐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보수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었던 50대, 60대, 70대 이런 쪽에서 뭔가 좀 찜찜하고 뭔가 이건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원팀 되기는 어려웠는데 그런 면에서는 참 잘 된 선출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요즘도 여론조사를 지금 해보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월등히 높잖아요. 예. 높은데도 그동안에는 보면 그런데 후보들은 보면 그 열망을 지금 못 따라가는 것 같은 예.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할 하나의 그 주자가 분명히 부각된 거죠. 예. 그러면서도 윤 후보 당선이 이번에 그 후보로 당선된 게 이게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당장 윤석열 후보는 캠프를 해체하고 예, 예. 선대위를 구성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일반적으로 뭐 예측이 되기는 윤석열 후보의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이 선대위를 총괄하는 좌장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윤석열, 이준석, 김종인 삼각편대가 뜰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상당히 좋은 조합일 수도 있다. 노장청의 조합이고 예. 여러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로이카 체제가 그 잘 운영만 된다면 멋있죠. 왜냐하면 예. 이준석 대표가 정말로 기꺼이
적극적으로. 뭐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가 과연 속으로 누구를 믿느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기꺼이 이제 자기 당에서 배출한 사람이니까 거기다서 기꺼이 뭐냐면 협조하고 또 앞장서서 이 선대위를 자기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나갈 수 있다면 젊은 층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표가 있으니까 이 예. 30, 40대까지도 예. 이준석 표가 있고 예. 그 표가 사실은 홍준표로 옮겨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김종인 뭐 비대위원장 그 경륜이 또 있고 여하튼 실적이 있으니까 선거해가지고 이긴 실적이 있고 예? 지휘에서 성공한 실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예. 뭐 노인 세대를 할까? 그걸 예. 또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노장청 장년 세대를 대표하고 또 지역적으로도 저는 상당히 좋은 구도 아닌가 네, 그렇게 뭐, 봅니다. 예, 예, 맞아요. 그래서 뭐 김종인 호남. 뭐 근데 사실은 서울이지만 그 본래 그렇지. 본래 근거지가 예. 말하자면 이제 호남이니까. 예. 그다음에 윤 총장은 저, 영남에서 다 받고 또 충청은 자기 텃밭이란 말이에요. 텃밭이죠. 거기다가, TK 뭐 영남권은 윤석열 후보가 아주 압도적 아닌가. 이준석이는 서울에서 뭐, 컸지만 또. 그, 또, 말하자면, 뭐, 굳이 따져 가자면 영남이고, 예. 이런 식이 되니까, 그런 것도 보면 좀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고, 다 좋은데, 다만 이제 안철수 변수가 있다, 이 말이지. 예. 그래서, 만약에 예. 김종인, 이분이 비대위를 이끌게 되면, 저 안철수에 대해서 포용을 해줄 것인가. 그러니까 예. 안철수도 주자로서 인정을 해주니까 종전처럼 안철수 없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될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김종인 그 이분의 예? 저 이 지금 그 안철수에 대한 평가가 어떤 건지 그게 지금 좀 궁금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올 경우 거기에 대해서 좀 찜찜해한다랄까 차라리 좀 젊고 활기찬 그런 선대위를 구성하면 어떨까 또 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층도 있고 하나는 예.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 이제는 국민의당 예, 후보입니다 예. 거기도 예, 그렇죠. 거기는 김종인뿐만 아니라 이준석은 또 더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도 하나의 큰 변수인데 또 김종인이 지난 4.7 재보선 때도 3자필 승론을 주장을 했거든요. 예, 예. 그때도 세 명이 붙어도 이긴다. 지금도 주변한테는 다자구도 4자필 승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죠. 여야 양강에다가 뭐 안철수, 심상정 이렇게 나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심상정이는 또 언제 저쪽으로 붙어볼지 몰라요. 옛날 패스텝에 안 봤습니까? 내년 아니 당신 우리 같이 하면 노동부 장관 뭐 이렇게 조각권도 일부 주고 내년 지방선거 때 뭐 일부 지분을 확실히 떼어주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심상정이는 뭐 당을 살려야 하는 측면에서 뭐 솔깃해 갖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변수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대선에는 이기지 못하면 지는 거야.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답이 없으니 무조건 가능한 한 이길 수 있는 모든 저 요인 요소를 다 합해야 되거든. 근데 예. 요만큼 위험 부담 정도는 줘도 우리가 이기지 않겠냐 이런 식의 대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철수가 정말로 안철수하고 다 같이 뛰더라도 이길 수 있을지는 몰라요. 이길 예. 수 있겠죠. 있다 예. 하더라도 그 위험 요인 그런 위험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걸 그대로 저 안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걸 해소할 수 있으면 무엇보다 좋은 거지. 그 다음에 가능한 한 해소할 수 있으면 무조건 예? 최선을 다해서 해소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점에서 그 이 김종인 이분이, 이분이 아무리 계산이 정확하고 이 또 해안이 있어서 전망을 잘 한다 하더라도 위험 부담 같은 거는 줄여야 되거든. 줄여야고 예. 또 국민적으로도 국민적 어떤 기대나 열망이 야권이 통합해야 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가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한다. 해야죠. 뭐 양보할 거 있으면 또 과감하게 과거 DJP처럼 양보를 해서 집권 후 그건 뭐 집권해 또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 현재 세 명 말씀하신 대로 트로이카 체제, 삼각편대 이것은 모양상으로는 지역적 구도라든가 또 연령적 구도로 봐서도 아주 좋다. 예, 예. 저는 일단 그렇게는 봅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원팀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거의 해소가 됐다고 봐야겠죠. 어제 보니까 뭐저 홍준표 후보 또 이제 원희룡 후보, 유승민 후보 다 기꺼이 다 승복하는 거 봐서 이게 이제 원팀이 돼야지. 만약에 여기서 중간에 누가 정말 또저 저쪽같이 뭐좀 서로 좀 기분 나빠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결국은 누가 국민들 한 눈밖에 누가 그 눈밖에 나냐? 그 사람들 자기들 분 눈밖에 나는 거야.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와서도 뭐 뒤트느냐 이러기 때문에 원팀으로 기꺼이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그런 분들이 뭐 튼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유승민, 원희룡 후보 지지 세력보다는 홍준표 후보 지지 세력들은 그래도 마음의 아쉬움이 있기 아쉬움이 있죠.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윤석열 후보가 진정성을 갖고 포용하는 그런 리더십, 그런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여론에서는 10% 이상 이겼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지를 열렬히 했던 분들은 쉽게 돌아서기가 만만치 않거든. 저쪽도 보면 이낙연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송도 내고 지금까지도 난리 아닙니까? 근데 이쪽에서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마음으로부터 승복을 끌어내야거든요. 본인이 어제 얘기했잖아요. 나는 듣는 귀를 열겠다 했잖아요. 경청을 하겠다고. 그래서 홍준표 후보 지지층을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끌어안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그러니까 적극 지지했던 사람들, 뭐 골수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 상실감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그 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곧더이 범위를 넓혀 보면 다 자유우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점에서 이분들도 우리가 지금 최종 목표가 뭐냐면 자유우파, 그다음 중도까지 포함한 이 우파들의 승리다. 그게 좌파 정권에서 이제는 그것을 극복해내는 이게 우리 최대 과제다. 이 점에 대해서 전부 같이 만약에 공감을 하고 뜻을 같이 한다면 뭐 원팀이 안될 필요 없는데 다만 이제 지금 말씀 그대로예요. 이윤 후보 측에서 보다 포용력을 키워야죠. 키워가지고 이분들이 다시 윤 후보 측과 함께 원팀을 만들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 점에서 보면 이 품을 한없이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윤석열 후보는 뭐 후보 시절에도 반대장동 연합을 추진하겠다. 또 어제 수락연설에서도 부패 비리 카르텔을 완벽하게 철저히 척결하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약탈 세력. 예. 약탈세력 맞아요. 소주성 부동산 이건 실패는 국민의 재산을 약탈을 했고 또이 악성 포퓰리즘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약탈 세금 어마어마하게 뜯어다가 그냥 막 자기 표 되는 데다 뿌려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천조죠 천조에 달하는 이 국가비 이거는 미래를 약탈했다 이렇게 하면서 약탈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기득권을 교체해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치 개혁과도 연결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여의도 정치 여의도 문법을 좀 깨달라 이게 윤석열한테 거는 기대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왜그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계신 분을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대선 후보로 영입한 거 아닙니까? 국민이 영입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토론회에서 하도 자꾸 공격하니까 아니 저기 당에서 여러분들이 다 나오라고 했잖아요. 이런데 하답다 보니까 하도 답답하게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시대가 부르고 또 국민이 부른 그런 건데 이제 다만 하나 이제 뭐냐면 지금 새정치라는 그저이 모토라든가 그 캐치프레이즈 누가 계속 들고 있는 안철수가 계속 들고 안철수가 들고 있습니다. 근데 구정치에 이제까지 이런 한국적 정치에 물들지 않은 그 후보들 중에는 누구예요? 윤석열이 유일하다고. 유일하죠. 예. 그야말로 윤석열 후보로서는 새정치 들고 나올 만한 바로 그런 입장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안철수 후보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10년 동안 이미 정치를 했어. 그리고 지금도 낡은 정치 뭐 구시대 자기는 뭐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부정하는 그런 걸 말고 이제 캐치프레이즈 딴 걸 내걸어야 되는데 윤 후보야말로 지금 새 정치를 내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의도 문법은 이제 거기서 탈피하자든지 예. 지금 청와대 청와대 저런 식의 그 청와대 중심의 청와대 주도의 저런 국정 운영도 탈피하자든지 이거 말할 수 있는 사람 윤 후보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윤 후보가 앞장서서 앞으로 이렇게 새 정치를 향해서 나아가겠다 이러면 그거는 설득력이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